인물 탐방을 해보겠습니다. 이분은 아지랑이 만지장서라는 시를 비롯해서 인터넷 검색으로 상인일기를 검색하면 수백 수천 개의 게시물이 나오고 일부 게시물에는 작가 미상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상인일기의 실제 저자이기도 합니다. 대구시인협회 회장을 역임하셨던 김선경 시인께서 대담을 맡아주시겠습니다. 오늘 저희 예산 포럼에 귀한 손님이 찾아오셨습니다. 18년 전 대구의 삶을 정리하시고 안동, 기남면, 한실만 고향으로 돌아가셔서 문학관을 경영하시면서 고향에 머물고 계시는 김현대 선생님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대구 떠난 지는 뭐 네. 오래됐고 어제 잠시 나왔다가 우리 김선경 시인께서 계산동에 그 문학 공간을 하나 만들어 놓고 또 여러 문인들도 출입하면서 문학 활동을 하는 것 해서 한번 궁금하기도 하고 그래서 한번 내가 들려 봐야 되겠다 해서 오래 생각은 했는데 어제 마침 나오게 돼서 왔습니다. 예. 아주 먼 옛날에도 그 시인 무객들이 귀향의 노래를 불렀었습니다. 아주 멀리는 그 도현명의 귀거래사가 있었고요. 한 120년 전에 그 아일랜드의 시인 윌리엄 예이츠의 귀거래사가 있는데 그 제목이 이니스프리 호수입니다. 선생님을 뵈면서 그 시가 잠깐 생각이 나서 첫 구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일어나 지금 가리 이니스프리로 가리 가지 읊고 진흙 발라 조그만 초가지여 아홉이란 콩밭 일구고 꿀벌 치면서 돌들 잉잉 우는 숲에 나 홀로 살리 어떻습니까? 선생님이 지금 삶과 잘 겹쳐지는 부분이 있습니까? 뭐 그 농촌 생활이라는 거는 뭐 서구나 동양이나 비슷하지 않겠나? 나도 그런 환경은 뭐 꿀벌들이 날고 호박꽃이 피고 그렇죠. 그런 속에서 아침을 맞고 이런 것 같아요. 18년 전에 일어나 지금 가리 한실말로 가리 이렇게 된 것 같고요. 마지막에는 돌들 잉잉 우는 숲에 할매하고 둘이 살리 예이츠 시를 이렇게 패러디해 보았습니다. 특히 그 우리나라의 그 현대사를 들어볼 때 도시의 삶은 정말로 바쁘고 분주하고 삭막한데 지금 큰 복을 누리시고 계시는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무엇보다도 태어나서 자란 고향으로 돌아가셨으니까 먼 시간을 거슬러서 어릴 때 고향에서 부모님을 모시고 형제 자매와 함께 살 때의 얘기를 조금 들려주시죠. 살면서 고향을 잊어버린 때도 있고 또 형제 간에도 먼 서로 바삐 살다 보면은 잊어버리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세월이 흐르면서 오히려 지나간 시간에 어린 시절에 아버지 어머니들과 함께 그 밑에 살면서 형제들이 어울려 사던 시절이 더욱 그립고 다시 올 수 없다는 그런 아쉬움 이런 것들을 생각은 합니다. 고향에서 실제로 그 시절이 다시 오지는 못하지만 생각 속에서는 늘 함께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그 몇 남매였습니까? 저희 위로 형님이 한 분 계시고
저가 있고 제 밑으로 여동생 그리고 끝에 남동생 두 명 해서 제가 5남매입니다. 4남 1녀 4남 1녀 제가 5남매, 둘째이고 둘째고. 지금 형님이 한 분 계신다고 하신 건데 예. 초등학교 교장으로 퇴임하신 김이대 씨인이 예, 맞죠? 김이대가 저희 형입니다. 예. 이분이 그 구절초의 시인이 되셔서 예, 형제 시인이 되어 있는데 예, 맞습니다. 되게 그, 예. 그 보기 드문 일이고 그 보기도 좋고 듣기도 좋고 어떤 그 자라온 성장 과정과 그 형제가 시인이 되었다는 이런 부분에도 인과관계가 있을 것 같아요. 인과관계는 많습니다. 사실은 저희 형이 안동사범학교에 다닐 때 그 교우지를 편집하기도 하고 그때 제 기억으로는 사병촌이라는 교우지의 명칭이 사병촌인데 그 이름으로 문학 어떤 작품들을 싣고 또 시도 올리고 뭐 그런 활동을 했고 그 당시에 그 학생 잡지인 학원이라는 잡지에 시를 써서 입선이 되기도 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부터 형님이 문학에 대해서 또 시에 대해서 열정을 가지고 있었는데 교직에 직장에 바쁘다 보니까 그걸 놓았다가 늦게, 네, 늦게. 정년 퇴임을 하시고 잊지 못해서 네, 시를 늦게 썼는데 구절초 시집을 내셨죠. 네. 그리고 저도 형님의 그러한 그 영향을 먼 눈으로도 보고 또 느끼면서 시와도 접근이 좀 쉽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예. 갖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고향을 떠나실 때 처음으로 타향을 향해서 발걸음 내디딜 때 연세가 얼마였습니까? 제가 19살에 집을 떠났죠. 19살. 보통 출향의 어떤 모습이 그 집안 부모님이 후원으로 나가서 공부를 더 해라거나 아니면 이런저런 것들을 어떻게 도움을 줄 테니 네 일을 찾아보라든가 이런 행복한 출향이 있고요. 집안 형편이 그걸 허락하지 않아서 홀로 그야말로 그 홀로 머나먼 길을 나서는 막막한 출향이 있는데 선생님의 경우는 어느 쪽이었습니까? 저는 뭐 그 후자라고 봐야죠. 그렇습니다. 예, 뭐 우린 저 삼촌이 워낙 가난한 네. 환경이고 그 살림 자체가 자녀들을 지원해 줄 만한 그런 재력이라든지 아버지도 소농이었기 때문에 네. 그런 여력이 없었고 또 우리가 그런 기대할 수도 없었고 그래서 뭐 막막하지만은 내 스스로 나 자신의 세계를 개척해 봐야 되겠다 하는 이런 생각으로 떠난 거죠. 네. 엽전일단양 그 정도는 손에 쥐어주지 않으셨습니까? 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 아버지를 아주 난 높이 참 아버지가 대단한 아들 사랑이 있다 이런 생각을 네.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굉장히 어려웠지만은 제가 처음 집을 떠날 때 무작정 아버지 모르게 그렇게 혼자 가출한 그런 가출은 아닙니다. 네. 육아의 집안이라서 그런 줄 그렇죠. 모르지만 정식으로 아버지께 제가 지금 네. 떠나겠습니다. 가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가면은 그냥 맨손으로 가서 뭘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네. 막막하니까 아버지 저 제가 기르던 송아지를 좀 한 마리 팔아주세요. 아버지 송아지를 과감하게 송아지를 팔아주셨어요. 송아지를 예. 팔아서 송아지 값을 제게 주셨기 때문에 그걸 지고 이제 한실마을에서 지대 강을 건너서 예. 황산제를 넘어서 그 안동에 와서 밤차를 타고 예. 청량리로 갔는데 그 돈을 하나도 쓰지 않고 다시 가지고 왔습니다. 왜냐하면은 갔을 때가 그때 12월 초에 갔는데 너무 추워서 돌아다니다가 도저히 이 어디에 일자리도 없고 너무 이거는 아니다 이렇게 극한적인 어떤 그런 뭐
고행도 아니고 해서 이 다음 기회를 봐야 되겠다 해서 전전하다가 다시 돌아오면서 그동안 쓰질 않았어요. 제가 안 쓰고 다시 와서 아버지에게 반납을 했는데 예. 아버지는 그런 배려는 큰 배려를 해주셨죠. 예. 그 마음이 여는 것도 예. 감사한 일 아니겠습니까? 늘 그 생각은 제가 갖고 있습니다. 평생에. 예. 그렇게 고향을 떠나오셔서 수상한 시간을 보내시면서 삶을 겪고 오신 걸 알고 있는데 그 와중에 또 그 문학의 꿈을 두고 시를 공부하시고 철을 타서 시집을 사고 그 무렵의 문학 청년 시절의 이야기를 좀 들려주시죠. 보통 뭐 보면은 문청 시절이라고 그런 말들을 뭐 많이 하던데 나는 그런 수사를 할 수 있는 환경도 아니었고 그러나 내가 문학에 또는 그 시에 대해서 애정을 갖고 내 스스로 집착한 것은 18살, 19살 때 서울 시집을 전체를 내서 필사를 해서 서울 시집 그거를 읽고 외우기도 하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학교에 안동소원병설중학교 다닐 때 우리 국어를 담당한 선생님이 성호운 선생님이라고 그분이 평양에서 전문학교를 하시고 조선일보 신춘문예 소설로 담당을 하신 분인데 우리 국어를 가르치셨어요. 예. 그래서 그때도 특별 활동에 문학반인가 강의도 듣고 그랬는데 이제 그 시절에 그 시를 접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때 국어 교과서에 시 한 편이 있었는데 그 시를 나는 지금도 외우고 있어요. 그 어떤 작품인지 한번 외워주시죠. 김영모라는 분의 시인데 네. 지금 갑자기 떠오르는 게 바다 저편에 산이 있고 산 위에 구름이 외롭다. 구름 위에 내 향수는 졸고 향수는 나를 잔디와 뒤에 채운다. 뭐 이런 네. 이것으로 생각되는데요. 그런 것들이 마음에 와닿고 해서 그 뒤에도 서울시도 필사를 하고 외우고 했지 않았나. 그게 내 문청 시절이었던 거 말이죠. 네. 네. 그리고 그 문청 시절 이후가 되는지 어떤 시점인지 모르겠는데 조병화 시인과의 각별한 인연이 그 이야기되고 있거든요. 예. 조병화 선생님하고는 각별한 인연이라고 제 스스로 말씀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19살에 일단 집을 떠나서 서울을 거쳐서 인천에서 생활을 했는데 왜 항만에 그 미군 부대에 제가 한국인 근로자로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거기서 받은 월급을 가지고 인천의 배다리 시장이라는 시장이 큰 시장이 있는데 그 서점이 또 배다리 서점인데 거기 가서 시집을 한 건 샀습니다. 그때 그 사고 보니 나중에 보니 이제 그 조병환 선생님의 첫 합본 시집이었어요. 그 여숙이라는 시집인데 그 시집 안에는 이제 조 선생님이 다섯 권을 한테 묶은 건데 버리고 싶은 유산, 인간고도, 폐가 그 침실 뭐 이런 것을 이제 한테 묶은 시집이에요. 그게 처음으로 낸 합본 시집인데 1953년에 정음사에서 출판했어요. 근데 제가 그 인천에 간 거는 1959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나온 지가 몇 해 안 됐죠. 그 시집을 사서 늘 읽고 월미도라든지 송도라든지 바닷가에서 그 시집을 읽고 시적 정서를 길렀죠. 그의 첫 인연이고 그 후에 그분이 제가 세월이 많이 흘러서 대구에서 생활할 때 이분이 대구에를 한번 오셨어요. 대구에 그 지금은 사라졌습니다만 중앙로에 그 한일 호텔이라고 있었습니다.
거기 머무르시는데 제가 그 머무르시는 걸 알고 이 시집이 다 낡아서 표지가 떨어지고 없어서 그 표지를 색종이를 제일문구 남성로 입구에서 사서 붙여서 가져갔더니 반가워하시면서 표지를 새로 제목을 쓰시고 그 표지 그림 등대도 그리고 바이프도 그리고 그리고 또 내지에 오랜 시간 너무 내 무덤을 보는 것 같소 뭐 이런 글도 안에 쓰셔가지고 제게 주셨어요. 그래서 내 육필이 들어간 시집은 이거 뿐인 것 같다 하면서 네. 그래서 귀한 선물로 네. 저는 생각하고 받았는데 아직도 잘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런 인연에 이어서 그 뒤에 제가 이제 뭐 습작하면서 해변시인학교? 네. 해변시인학교에서도 만나고 시가 발표되는 것 같아요. 그때 아마 선생님이 보시고 저한테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 전화도 해주시고 그 후에 또 공식 석상에서 문협의 뭐 행사인지 아마 대구의 문학 행사에 오셨을 때 제가 찾아뵌 것 같기도 한데 그 시집을 안 내느냐고 그래서 제가 낼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고 그 뒤에 이제 시집을 낼 때 원고를 가져갔죠. 갔으니까 이제 그 기꺼이 서문도 써주시고 해서 저에게는 그 시적 정서의 그 출발에서부터 시집이 나오기까지에 쭉 이어지는 그런 인연이 좀 깊은 인연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아주, 생각하면 아주 더 깊은 인연이고 잊을 수 없는 인연 같고요. 그리고 그 선생님이 지금 귀향하셔서 그 살고 계신 집의 당호가 노론새이고 선생님은 노론이라고 자호를 하셨는데 그 조병화 선생님의 호가 펴놓은 조각구름이시거든요. 이것과 막 연결되면서 참 두 분의 관계가 아름답다는 느낌을 줍니다. 예. 조병호 선생님의 이제 호가 아호가 조각편 구름을 해서 편운으로 쓰시고 또 고향 안성에 편운제라는 건물을 지어서 뭐 여러 가지 활동을 했던 유품들이나 이런 걸 정리정돈 해놨습니다. 제가 두 번 갔습니다. 네. 돌아가실 때 장례 때도 제가 그거 갖고 했는데 이번에 이제 호가 편운이니까 제가 평소에 선생님을 존경하고 또 서울에 가면 점심도 사주시고 이래서 그 제가 의지할 데가 없었죠. 그래서 이 선생님이 제 참 어쩌면은 시의 스승이고 그런데 그분의 호의 구름 문자와 제가 뭐 모든 행동이나 말이나 생각이 더듬거리고 언울해서 그 언울할 말더듬을 놀자를 붙여서 제가 누른으로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선생님께서 아마도 승낙을 하신 것 같고 그것에 한 답으로 네. 오라고는 보기 어렵지만은 그걸 인가를 하신 걸로 제가 생각하면서 그 얼마 뒤에 대구의 문학상 시상식이 있을 때 이분이 오시면서 제게 자력성불이라는 휘호를 써서 편은제 조병화 1995년 써서 직접 들고 오셨어요. 화판에다가 화필로 써서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불교기 때문에 나도 불교다 당신도 어머니가 불교지 않느냐 그러면서 자력성불이라는 기호를 네. 써주신 거예요. 네. 그 여러 가지로 이제 시적인 부분뿐 아니고 인생 전반에 있어서 네. 저에게는 여러 가지로 그나큰 영향을 주시고 사랑해 주셨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참 깊고 아름다운 인간관계인 것 같고 놀라운 인연인 것 같습니다. 그 선생님 지금까지 편의 시집이 몇 권이죠? 펴내다 보니까 다섯 권이 되었는데 첫 시집은 제가 등단은 1989년 예술세계 창간호입니다. 네. 창간호의 가을호에 제가 빈터의 서서라는 시로 등단을 하고 그 후 3년 후에
93년 서울 해화당 출판사에서 꿈의가출이라는 시집을 출간하고, 그리고 96년에 꿈의 해우를 출간했죠. 그리고 나서 조금 시간이 좀 흘렀습니다. 2012년에 아지랑이 만지장서, 2016년에 낙이 일기, 뭐 이렇게 다섯 권을 제가 출판한 것 같습니다. 그 선생님 시세이와 감정과 정서가 아주 자연스럽게 삶과 띄워져서 흘러가고 그런 서정시거든요. 고향이의 선생님이 시중신이 밭을 내리고 있는 것 같은데, 특히 이 고향과 깊이 연결된 시세계를 보여주신 게 아지랑이 만지라는 것 같아요. 예, 아지랑이 만지장서는 그 시집이 나와서 시집 제목을 보고 이게 무슨 말이냐고 물어온 분들이 몇 분 있었어요. 특히 만지장사가 뭔지를, 아지랑이하고 만지장사하고는 연결이 잘 안 되는 것 같았어요. 그러나 저는 이제 봄이 되면은 우리 그 산촌의 보리밭 위로 아지랑이가 아롱아롱 피어오르고, 또 그때는 멀리 떠나 있는 그 소식들이, 어머니는 친정 소식이 그리울 거고, 또 고모님 생각도 나고, 이럴 때 서로 편지가 많이 오고 가는데, 그 시절에는 편지로서 이 인정을 나누고 안부를 전하고 했는데, 그 편지가 보통 보면 이제 길게 쓰면 만지장서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아지랑이 피어오르듯 생각 속에 우리가 그 보고 싶은 생각, 표현하고 싶은 이런 마음, 간절한 마음들이 끝이 없으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그 고향의 정서 속에서 아우르는 것이 아마도 아지랑이 만지장서로 제가 표현한 것 같습니다. 이 시집 속에 아마 대근엽체 일그 작품이 들어있죠. 아지랑이 만지장서 안에 대근엽체 일급이 있습니다. 그렇죠. 대근엽체 일급이 현대를 사는 한국인들이 생각지도 못했던 세계가 불과 한 시절, 한 세대 전에 있었다는 것, 이런 걸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저도 그 대근엽체 일급을 보고 많이 놀랐습니다. 이게 안동이 아니었으면, 안동 현실이 아니었으면 일어나기 어려운 일이고, 그런 풍토 속이 아니었으면 이런 시는 생산되기 어렵다 하는 생각을 했거든요. 좀 암송을 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되는데, 뭐 시가 장시는 아니지만 네. 조금 이제 뭐 서술적이고 길어서 중하 쪽이 아마 그 뭐 여러 가지 의미를 많이 부여한 것 같은데, 예, 그게 무시력이 한타라라는 제목의 대근엽체 1급의 그 후반부에 이런 게 있습니다. 조모님과 조부님이 돌아가셨을 때 일이다. 주광댁 주한동이, 지레 큰집 양동댁 보리 한 말, 자음댁 무 10개, 포연댁 간장 한 그릇, 손달댁 홍시 6개, 대강 이렇게 이어져 가고, 그 끝에 대근엽체 1급이라고 써져 있습니다. 그것을 저는 이 시의 내용을 풀이해서 이야기하는 건데요. 그 대근엽체 1급을 한자로 쓰여 있기 때문에 유심히 들어보다가 이게 무엇인가 싶어서 가만히 뜯어보니, 아, 이거는 무시력이 한탈이구나. 그래서 거동댁은 제가 숙항되는 아저씨 집인데, 그 거동댁에서 무시력이 한탈이를 부조로 보내왔다는 것을 우리 백부님이 써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보고 참 이때 그 내 아버지, 할아버지 이웃들 삶의 흔적을 보는 것이었고, 그것이 너무나도 또 참 참담하고 그래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연은
이건 거동댁에서 지레기 한 타래를 보내왔다는 게 아닌가라고 그 시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네. 이 아지랑이 만지장무스의 시세계가 보배로운 것은 그 김현대 시인 앞세대의 고향 사람들, 친인척 관계 이런 소박한 정서가 고스란히 담겨있다는 거죠. 예, 거기에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그 시대에는 바로 그런 편지가 아니고는 멀리 떨어져서 사는 동기간의 정분이라든지 소식을 나눌 수 있는 방법이 편지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에 보면은 고모님이 보내오는 편지를 보면 여러 이야기를 뭐 이렇게 쓰다가 끝에 가서는 고생 많은 세대가 하고점 말은 만건지라도 부족하면 일러 공안 줄인다라고 하는데 이게 만지장서입니다. 네, 만지장서. 네. 그래서 보고 싶은 생각, 전하고 싶은 생각 이런 것들이 만건지라도 부족하지만은 네. 일러 공안 줄인다. 이거 아지랑이 만지장서입니다. 그런 정서를 고스란히 담아 안고 있는 시집이 선생님의 아지랑이 만지장서인 것 같고요. 이게 우리 정서의 보고라는 생각도 들고 보고, 보혜로운 참고라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앞으로 이런 시집이 생산되리라는 기대를 가질 수가 없어요. 그리고 거의 그런 정서를 보배롭게 감수하는 마지막 시집이 아닌가 하는 그런 측면에서 이 하나만으로도 김면대 시인의 우리 시사의 존재감이 큽니다. 글쎄요, 뭐 과분한 평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 사회에 나오셔서 문학과 좀 관련을 지어서 영향을 주고받은 시인, 덧 특히 대구에 오래 사셨으니까 대구에서 함께 생각을 나누고 술잔을 부딪히고 함께 웃고 울던 그 몇몇 분들을 소개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그 부분에서 대구는 제가 지연, 혈연, 학연 모든 인연이 없는 그런 생면부지의 도시였고 또 삶 자체도 그런 환경에서 제가 살아나오느라고 어쩌면은 외로운 그런 도시였고 특히나 이 문단이라는 곳에 이제 발을 들여놓다 보니까 저는 뭐 지인이 없었죠. 그런데 그때에 처음으로 내게 옆자리에 와서 소주잔을 주고 앉아주신 분이 있습니다. 제가 잊을 수 없는 분이 문인수 시인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그 문인수 시인이 무슨 어디에 행사에 멀리 뭐 저 전라도나 충청도나 행사에 있을 때면 꼭 나를 같이 가자고 데리고 갔어요. 그럴 때 이제 같이 함께 동행을 한 분이 또 이진흥 시인이 계세요. 네. 그래서 제가 뭐 기존 문인들이랑 뭐 선후배 관계도 아니고 이런 여러 가지 인연이 없는 상황에서 이 두 분 시인이 저에게는 가장 가까이 느끼고 또 술잔도 나누고 멀리 여행도 함께 하고 했던 그런 인연이 있던 소중한 분이 저의 주변에 있던 문인이었고 그 외에도 따뜻한 그런 마음을 가진 박상옥 시인, 송진환 시인 또 뭐 김호진 씨는 자주 만나지 못했지만 저 탐리 계시면서도 마음은 옆에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늘 가고 싶었는데 제가 뭐 교통수단이 좀 안 맞고 해서 못 가고 뭐 그런 그 시인이랑 또 여류에도 많이 네. 있습니다. 박정남 시인은 제 시가 발표되면 꼭 전화로 옵니다. 네. 그 전화를 제게 해주신 너무나 감사한 그런 좀 생각을 갖고 있고요. 또 어디 저 고령 쪽인가 뭐 중주 쪽에 뭐 행사 일반 행사 있을 때 전 차가 없는데 꼭 저를 불러서 태워가지고 네. 다녔어요. 박정남 시인하고 그 박주영 시인이랑 이런 네. 선생님들이랑 뭐 여러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만 제가 네. 일일이 다 거명하기에는 좀 이제 시간도 방금 선생님이 말씀하신 시인들은 저도 교류가 많은 분들이고 예. 참 그거는 그 조금 어떤 그 맥을 달리 합니다만
아주 버릇없는 시인 하나 있죠. 문영열이라고. 아, 문영열 시인은 나에게는 특별한 친구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나는 이 앞서 말씀드린 이분 시인들은 제가 친구라고는 말하지 않습니다. 아. 인격적으로 어떤 시로 네. 해서 선배격이고 또 뭐 어쩌면은 그 나의 형벌인 이런 생각으로 늘 대하고 또 존경심을 가지고 서로 존중하면서 교유했던 네. 그런 관계지만은 네. 문영열 시인은 저보다는 아마도 10년 훨씬 아래로 생각이 되지만은 네. 나이와 이 시간을 뛰어넘어서 정말 친합니다. 또 그의 시의 세계라든지 뭐 소설의 세계 이전에 인간적으로 저하고 굉장히 가까웠습니다. 예. 그래서 친구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내가 이야기합니다. 그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바람에 예. 제가 욕을 좀 보고 있습니다. 내가 헐베를 보고 헐베를 가는데 어이 성경교라 내가 너 헐베하고 친구다. 그래 나도 네 할배 된다 이러면서 딸기 들었는 문정일입니다. 좋은 친구입니다. 예. 그런 이런, 친구를 예. 예, 같이 친하게 지냈으면 아까도 좋지. 말씀을 올렸습니다만은 선생님이 교류하신 그 분들이 정말로 때묻지 않은 마음을 가진 소박하고 따뜻한 마음을 가진 분들이고 나름대로 놀라운 시세계를 펼쳐나가고 있는 분들이어서 아, 참 김현대 선생님께서는 복이 많으신 분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런 문호들 외에 우리 불교계의 우학 큰스님이라든가 아니면 그 미술계의 이광달 선생님 같은 분들과의 교류도 문단 외적인 그런 부분에서 지금 우학 스님은 영남불교대학 관음사를 창건하시고 그 대구 남구 공덕동에서 포교활동을 하시는데 참으로 큰 원력을 가지신 큰 스님이십니다. 제가 그 스님에게 법명도 받고 저도 제가 5개를 받았고 법문을 듣고 공부도 했고 기도도 하고 하면서 제가 신도회장도 두 번이나 연임을 하면서 저를 불사에 스님의 신부름을 했기 때문에 뭐 전생 금생의 인연이 아마 부처님의 어떤 인연이나 안 그러면은 사명 어떤 소명이 있어서 제가 그 역할을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지금도 늘 만나지는 못합니다만은 마음속에 수행 정진하시기 잘하시고 건강하시기를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이광달 작가와는 어떤 관계였습니까? 이광달 우리 그 화백은 서양 화가이시기도 하면서 조형 예술가이십니다. 그분하고 나는 교회는 한 오래됐습니다. 20년 지금 넘습니다. 알게 되면서부터 사적으로 서로 공감하고 그 공유하는 해서 인정도 있고 또 그걸 떠나서 또 천재적인 네. 예술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좋은 분을 교유하고 네. 지낸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며 그분이 서양화는 거의 공개가 거의 안 되어 있습니다만은 아마 언젠가는 공개할 겁니다. 두류공원에 오면은 최초의 인물동상에 백기만 네, 선생이 그 동상이 있죠. 예, 예. 그 동상을 그 이광달 선생이 쓰기하고 제작하셨군요. 그 작품입니다. 그런데 그 외에도 뭐 굉장히 많은 우리나라 여러 곳에 그의 조형예술이 작품들이 있는 걸로 압니다만은 어저께도 통화를 하고 가끔가다 통화도 제가 하기도 하고 또 이광달 화백이 전해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분 말고 또 한 분이 제가 이 기회에 말씀드리고 싶은 분은 서예
쪽에 일사석영진이라는 분이 일사석영진. 있습니다. 아, 예. 그래서 그분하고도 참 인연이 나는 굉장히 기쁜데 지금 못 만난 지 아마 한 10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바로 옆에 살고 계시는데. 네, 가까이 있어도 예. 뭐 참 제가 불출해서 만나 뵙지를 못했는데 못 찾아뵙다고 봐야죠. 그거는 제가 만난 거는 제가 국제오피스텔에 사무실을 두고 있을 때 12층에 있었는데 10층에 MBC 강좌를 할 때 그분이 와서 서예를 가르치고 있을 때 바로 네. 밑에 층이니까 저도 궁금하고 해서 내려갔다 서로 알게 되었는데 글씨를 배웠다기보다는 그 놀러를 다녔죠. 그러다 보니까 서로 또 공감하고 또 같은 장르는 아니지만은 또 제 시집을 낼 때 표지화도 네. 자기 그림으로 해주고 제자도 해주고 네. 또 시의 내용도 자기가 각을 해서 네. 우무해양에는 여러 편의 자기 각으로 했는 시가 있습니다. 네. 네. 그 우무해양이라는 제자도 큰 네모진 도장으로 해서 표지를 네. 만들어 주시고 도장까지 다 주셨는데 이 도장은 지금 충남 문학관과 함께 있는 한국문인인장 박물관에 거기에 보관되어 네. 있습니다. 그런데 네. 일사서영진께서 내가 고마운 것이 하나가 있는데 우리 우학스님이 우리 절 영남불교대학을 지하 1층 지상 7층을 네. 준공식을 준비로 주련과 현판을 네. 써야 되는데 굉장히 큽니다. 건물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고심을 하길래 그러면 제가 일사석영진 선생한테 제가 한번 부탁을 해보겠습니다 하고 했더니 그래 보라고 그래서 제가 일사선생한테 부탁을 드렸죠. 바로 참 부탁 떨어지기 전에 뭐 당연히 해주시는 네. 걸로 승낙을 네. 바로 해주시더라고. 그러면서 그걸 써주셨는데 근데 글자 크기가 아마도 그 글자 한자가 1m는 안 돼도 한 7, 80cm 될 거예요. 그런 큰 글씨인데 예자가 예. 그거를 이제 작게 써서 확대해서 박을 하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1대1로 썼어요. 아. 그게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그 양쪽 주련하고 안에 들어가는 입구에 그 현판에 관세음보살을 하고 또 하나 큰 그 현판이 있는데 그걸 1대1로 써서 주셔가지고 제가 뭐 인사로 그 돈으로 치면은 네. 아마도 뭐 몇백이 아니라 아마 천 단위로는 예, 예. 드려야 되는데 그런 정도입니다. 작품 아, 예. 그 글씨가 근데 참 순수하게 부처님 성전에 네. 오시로 써주셨어요. 그래서 나는 그것이 제가 신도회장 때이기 때문에 너무 감사하고 고마운 분이었다. 예. 그렇게 회향하는 것도 아름답잖아요. 글씨로서 방금 인간관계의 폭이라든가 만난 분들의 어떤 마음의 그릇의 크기라든가 이런 게 느껴집니다. 이게 김현대 선생님께서 살아오신 그 어떤 뭐라 할까 덕의 어떤 보답들이 있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방금 조금 전에 말씀 나온 한 번만 더 거론해 주시죠. 인장박물관 관장에 대해서. 한국문인인장박물관 네. 관장이 이재인 선생이신데 이분은 소설가입니다. 원래는 처음에 예술시대로 수필로 등단했다가 네. 그 뒤에 소설을 장편소설 뭐 악어새라는 소설을 비롯해서 그 베스트셀러도 썼으십니다. 네. 그 월남전에 자진해서 갔다가 그 체험을 소설로 어떤 그 이 소설도 아주 많이 팔렸어요. 네. 그런데 이분이 저하고는 또 참 소중한 인연이 있는 분입니다. 뭐냐 하면은 예술세계라는 그 잡지 예총에서 발행하는 주간지인데 그 일대 회장을 역임했고 네.
나도 그 뒤에 회장을 할 무렵인데 같은 뭐 문화 활동을 하는 그 정도에서가 아니라 서로 뭐 좀 작품을 통해서는 대충 알았지만은 네. 국제오피스텔에 제가 사무실이 있었는데 거기에 박연규라는 분이 그 사무실에서 글도 쓰면서 공부도 하고 있었어요. 그때 나는 자주 못 가고 곡간 들렸는데 마침 갔더니 그날 또 이제 그 영남일보에 아마 한 6개월간 아마 그 네. 매주 아마 쓰신 것 같은데 칼럼을 썼죠. 그 무렵인데 어떻게 지내느냐 하니까 교수 채용이 있어서 지원을 했는데 5명 중에 뽑혔는데 그 중에 한 명으로 제가 이제 뽑혔는데 아직은 최종 그 선정은 안 된 상태 지금 있습니다 이래요. 그리고 대학에서 선발해서 이분이 교수로 임명이 되었어요. 예. 그 선생님이 이렇게 살펴주신 인맥 관계를 살펴보면은 선생님이 살아오는 계정이 어땠으며 어떤 마음으로 살아오신 분인지 짐작이 가고도 남습니다. 그리고 귀향을 하신 데 대한 큰 선물이라고 저는 생각한 적이 있는데요. 6년 전 이성화 문학상을 받으셨습니다. 예. 예. 그 시집이 낙위 일기였죠? 예, 낙위 일기. 낙위 일기의 시집으로 이성화 문학상을 받으셨는데 이것이 이제 그 전에도 큰 문학상을 받으셨습니다만 이상이야말로 시인으로 살아오신 김면대 선생의 어떤 삶에 대한 사회적인 찬사 지배된 상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의 그는 과분한 상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내가 이상화 시인상을 받았다고 이렇게 큰 소리로 칠 만큼 제가 문학 활동이라든지 시적 영향을 갖췄는지에 대한 의문도 뭐 갖고 있기 때문에 속으로는 참 기쁘고 영광스럽고 또 즐겁지만은 그 너무나도 또 훌륭하신 분의 이름은 상이기 때문에 그 상에 걸맞는 또 시도 써야 되기 때문에 네. 늘 조심스럽습니다. 예, 너무나 영광스러운 네. 상이었습니다. 지금 귀향을 하신 지 18년째 그리고 김현대 문학관을 지은 지는 몇 년 되죠? 2014년 5월 24일이니까 6년 세월 흘러갔군요. 문학관이 선생님 고향 마을에 폐교가 된 동교장을 예. 별을 구비해서 설립을 하셨는데 거기에 그 노른새라는 당호를 지닌 선생님 집도 있고 예. 지난 봄에 들어갔을 때 저에게 이런 말씀 하셨어요. 아 이제 내가 딛고 댕긴 이 땅이 이제 내게 아니다. 이게 뭔 말입니까? 물었더니 문학관으로 귀속을 시켜서 그 나로서는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상황이겠다 말씀하셨는데 요 문학관에 관한 선생님의 예정이 작동해서 이루어진 결과라고 보거든요. 말씀을 좀 해주시죠. 에, 제가 살려고 지었던 집과 뭐 여러 가지 그 삶의 흔적들, 뭐 자취들, 뭐 이런 갖고 있던 뭐 작은 소품들 이런 거를 버릴 수도 없고 해서 그걸 뭐 보존의 성격도 가지면서 제 삶의 흔적을 정리정돈해서 문학관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제가 작은 건물을 지었는데 그것을 제 개인 소유에서 김연대 문학관이라는 법인 소유로 네. 만들어서 법적으로 소유권을 전부 이전했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 소유는 이제는 아닙니다. 앞으로 뭐 누가 어떻게 관리하든지는 물론 이제 무슨 연관된 사람들이 결정에 따라서 네. 뭐 제가 사후에
오전이 될지 안 될지 뭐 잘 할지 못 할지는 그들에게 달린 것이고 저는 이미 이제 제 소유에서 넘긴 상태입니다. 네. 예, 선생님의 괴형은 그 현대인들이 상상하기 좀 힘든 신랭의 옹기기는 더욱 힘든 아름답고 풋풋하고 따뜻한 그런 귀거래사인 것 같아요. 아무튼 그 김현대 문학거리 아름답게 꽃피어서 후대에 길이길이 빛나는 문학가 되기를 바라고요. 그 아까 다섯 권의 시집을 상재하셨는데 올해 보면 뭐 시가 네 개로 오더라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데 곁들여서 선생님이 그 여섯 번째 시집이 한시는 마을에서 탄생되기를 기대하면서 현재의 심정을 좀 듣고 싶습니다. 저도 희망상 같아서는 제가 대구에서 생활하면서 36년 정도 살았는데 꿈의 시리즈라고 보죠. 꿈의 가출, 꿈의 해우, 꿈의 해양 세 권의 시집을 내었는데 귀향해서 지금 20년 가까이 되니까 그래서 두 권을 시집을 냈는데 지금 발표된 시들을 묵지 않았는 것이 한 20여 편 이상 됩니다. 네. 그리고 또 그동안에 발표하지 않았는 시들도 있고 해서 한 권을 더 묶을까 하는 네.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이 언제 또 현실로 네. 옮겨질지는 장담은 못해요. 제가 지금 건강이 조금 나쁘고 또 정신적으로 집중하기가 조금 어려운 그런 또 때도 왕왕 있습니다. 네. 그러나 이제 지난 한 두 달 전에 제가 그동안 한 몇 년 동안 생각만 하고 접근하지 못했던 게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내 아버지의 생애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하나도 내가 정리를 못해서 물론 아버지가 농사를 짓고 시골의 산골에서 일생을 사시다가 일생을 마치셨지만은 그래도 아버지는 내 아버지로서의 훌륭한 역할과 또 사회적인 공익성에 노력하신 이런 여러 가지들을 그냥 흔적 없이 제가 글줄 쓴다면서 남기지 않는다면 내가 불효가 아닌가 네. 이런 생각도 들고 해서 그거를 제가 한 지난 한 두 달 네. 동안에 정리를 대강 해놨습니다. 그래서 한 원고지 한 100장은 좀 넘을 겁니다. 해놨는데 그것과 또 어머니의 유고 네. 집이 있습니다. 네. 그것을 합쳐서 내 아버지 어머니에 대한 기록을 책으로 묶는 게 내 시집을 묶는 것보다는 우선돼야 되지 않겠는가 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가지 다 이루어지기를 바라고요. 네, 그랬더니 또 예. 특히 아버지 얘기를 쓰실 때 100여 명 쓰셨다 해놨는데 아기가 그 패스 하실 때 송아지 팔아가 손에 쥐어준 거 그 꼭 예. 빠뜨리지 마시고 예. 쓰시기 바랍니다. 예. 그거는 예. 안 넣었는데 넣어야 되는데요. 어. 그리고 지금 한실마을 대곡리 우리말로 부른 한실마을입니다. 예. 그 지뢰와 인접했는 말이고 아주 요소 깊은 그 선생님의 어떤 선대들이 틀을 읽고 살았던 뜻깊은 곳입니다. 의성 김씨, 특히 매한마을, 청계 김진 선생의 후손으로서 아마 그 깊고 굵은 어떤 뿌리가 선생님의 생애에 큰 그늘을 이루고 있고 또 문학적인 삶의 토대를 이루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회를 조금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저는 의성김 씨 청계공 할아버지가 휘자는 진 외자인데 진 할아버지의 14대 손입니다. 그런데 우리 할아버지의 그 자손임을 저는 하나의 자부심과 자긍심을 가지고 저희 할아버지들의 그 유혼을 늘 마음속에 품고 살고 있습니다. 그 할아버지의 유혼 중에는 영수옥새 불이와전이라는 짧은
구절이 있습니다. 옥으로 부서질 지언정 온전한 기화를 남지 않겠다 또는 말아라 하는 이런 의미인데 저는 그 뜻을 늘 잊은 적이 없습니다. 아마도 제 뭐 정신 속에 늘 그런 정신을 가지고 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고 또 우리 제가 그 지금 살고 있는 그 작은 산골 마을이 우리 집성촌이라서 이 할아버지의 자손들이 함께 사는 곳이라서 더불어 저도 그곳에 묻혀야 될 것이고 또 우리 후손들도 가꾸고 지키고 오래오래 지켜야 되지 않는 네. 그 땅이 아닌가 이런 생각합니다. 이제 대담을 좀 정리하는 차원에서 선생님은 선생님의 고향으로 귀거리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모님은 그리로 시집을 오신 분이지 고향은 아니지 않습니까? 선생님이 귀향을 결심하실 때 사모님이 동의가 필요하셨을 것 같고 그게 허락이 되어서 들어가신 걸로 알고 있고요. 또 하나 놀라운 것은 18년째 된 올 봄에 평생을 함께 모아온 재산이 거의 전부라 할 수 있는 땅을 김현대 문학관의 법인으로 이관할 때 또 그 할매의 결절할까 허락이 계셨겠죠. 예, 그 부분은 당연하죠. 뭐 제가 그 강제로 아마 부부가 아니지만은 재산에 대한 것을 의논 없이 어디 뭐 누구에게 뭐 이양한다든지 소유를 변경한다 하는 거는 그건 가족 관계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건 네. 당연히 저보다는 오히려 저보다 앞서 더 찬성하고 그런 방향으로 가기를 원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네. 별 문제는 없었습니다. 네. 네. 이 보니까 그건 뭐 그 내외 간의 어떤 믿음이라든가 그 다음에 부모 자식 관계, 집안 관계라든가 고향을 떠나오신 이후에 만났던 생애에 큰 어떤 감동과 영향을 주었던 인물들을 들여다볼 때 인맥으로 따지면 선생님이 우리나라 최고의 부자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부자라는 것은 물질적으로 따지면 부자의 기준이 없잖아요. 그게 뭐 그것이 뭐 몇 억보다는 몇십억이 많고 네. 몇백억이 있고 몇천억이 있는데 그런 부자는 하루아침에도 없어질 수 있는 부자. 네. 제가 가진 부는 그것을 이상을 그것과 비교되지 않는 마음의 부자는 모두가 뭐 지금 나가 네. 저 하늘도 내 것이고 네. 이 땅도 내 것이고 그렇습니다. 내가 원래 갖고 온 것이 아닌데 내가 뭐 집착할 일이 없는 것이고 그러므로서 마음은 더 편하고 아무런 도둑이 올 것 걱정도 없는 것이고 뺏어갈 물건이 없으니까 뭐 저한테 시비 걸 사람도 없는 것이 네, 그렇게 삽니다. 선생님의 삶과 관련해서 그 잊을 수 없는 것이 사업이었습니다. 그 말하자면 상급인데 그렇죠. 그리고 젊은 시절에 상인 일기를 남기셨고 그것이 우리 사회 전반에 많이 회자되고 있고요. 제가 그걸 한번 읽어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예. 참 다행인 것은 제 얼마 전에 나온 시집 중에 제 시를 그렇게 가까이 두고 살펴보신다 그래서 참 감사하게 이럴 게 없습니다. 이거 서로 교환해서 선생님은 제 시 한 편을 읽어주시고 나는 선생님 상인일기를 읽고 오늘 대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그런 제안 오기 전에 수개월 아마 한 반년 정도 네. 되지 싶은데 시집을 한 권 보내와서 무리에 아니 저기 저 술 한 잔의 시향수로라는 시선집이었는데 아, 저 평소에 시집을 단건으로 받았는 적은 뭐 여러 번 있었는데 일일이 기억을 못했어요. 근데 이번에 선집을 보니까 아 이렇게 좋은 시들이 이분이 시가 이렇게 좋은 시가 있었는가 내가 참으로 기쁘고 참 정말 기뻤다고 해야죠. 그래서 그 읽다가 보니 접고 하다 보니 한 3분의 2는 접혀 있습니다. 네, 접혀 있는데 감사합니다. 아 내가 이
짧은 거는 내 기억력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가 싶어서 하나 외워보자 해서 네. 하나 제가 외운 게 있어요. 네. 있는데 오리 할아버지라고 뭐 네. 그런 별명도 있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아, 이 오리하고 우리의 오리나 뭐 오리 할아버지나 네. 오리는 오리니까 네. 이거 시계도 참 좋고 해서 그 짧고 해서 제가 몇 번 읽다고 외웠어요. 네. 그 시가 제가 한번 낭독을 해볼게요. 우리의 오리 김선괭. 아, 오리는 젖은 눈으로 나를 보고 있었다. 우리의 오리는 눈만 젖어 있었다. 저 녀석은 무엇을 어찌 해볼 생각이 없는 것 같았다. 잘고 고운 물무늬를 그리며 지우며 가고 있었다. 맞아요? 네, 감사합니다. 그에 대한 보답은 아니고요. 그 선생님의 상인일기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인일기 김현대. 하늘에 해가 없는 날이라 해도 너희 점포는 문이 열려 있어야 한다. 하늘에 별이 없는 날이라 해도 너희 장부엔 매상이 있어야 한다. 메뚜기 이마에 앉아서라도 전은 펴야 한다. 강물이라도 잡히고 달빛이라도 베어 팔아야 한다. 일이 없으면 별이라도 세고 구구단이라도 외워야 한다. 손톱 끝에 자라나는 황금의 톱날을 무료히 쓸어내고 앉았다면 옷을 벗어야 한다. 옷을 벗고 힘이라도 팔아야 한다. 힘을 팔지 못하면 혼이라도 팔아야 한다. 상인은 오직 팔아야 하는 사람, 팔아서 세상을 유익하게 해야 하는 사람. 그렇지 못하면 가게 문에다 묘지라고 써붙여야 한다. 이 팔아서 세상을 유익하게 해야 하는 사람의 선생님의 삶의 철학, 생의 철학, 문학적 시정신 이런 게 함축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이 삼성전자 신입사원 교육과 또 중견사원, 영업사원 교육에 제가 두 번을 특강으로 초빙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네. 그때 이제 제가 이 상인일기를 주제로 해서 강연을 해달라는 요청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상인정신은 내가 시인이고 하니까 시정신, 상인정신을 같이 서로 연결되는 내용으로 해서 강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뭐 장사만 해서 돈만 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 직원들에게도 장사꾼이 되지 말고 상인이라는 인자가 시인이 인자가 들어가는데 네. 상인이 인자가 된 사람이 인자가 들어가는 직업의 명칭이니까 그런 자부심과 자긍심을 가지고 우리가 일하고 고객을 대하고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늘 했어. 네. 오늘 참 귀한 시간을 함께해서 기뻤고요. 아, 지금 코로나로 사회적 혼란이 심하고 고통받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정치적으로 불안하고 삶이 어려운 시절입니다. 선생님이 좋은 작품을 더 많이 생산하셔서 힘들어하는 모든 분들에게 위로와 힘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